제 직업적인 거랑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제가 그 기복이 좀 심해요. 그 배우라는 직업이 그런 것 같아요. 그죠? 형님도 작품이 심해요. 작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아 그럼 옛날에는 엄청나게 심했지. 말해 뭐해. 그건 어쩔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우리는 불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. 안 불리고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연습해 오니까 내 삶은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 속에서 아니 근데 형님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. 작품을 할 때 할 때는 미친 듯이 그냥 거기에 너무 이렇게 취해 있어가지고 좋아요.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찾아가는 어떤 거리가 있으면은 너무 행복해요 사실은. 너무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이게 텐션도 좀 이렇게 올라가 있고. 근데 작품을 쉬잖아요. 그때는 제가 주체를 못하겠어요. 어떻게 해야 저 자신을 쉴 때. 그래 맞아. 긍정적으로 막 이랬다가도 계속 이렇게 또 쭉 내려갈 때는 쭉 내려가. 요즘은 우리 와이프가 별명이 바뀌었어. 다운이로. 기복이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어이 지금은 이제 계속 다운. 형님은 그 안 할 때 뭐 하세요? 그럴 때가 거의 없었어. 아, 나 진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 같아. 그니까. 아, 그 50충기가 그런. 그냥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. 나는 이 50대가 너무 좋은 거야. 오? 말할 수 없이 좋아. 좋은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그동안은 그렇게 막 살고 싶다,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, 뭐 이런 게 없었어.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던 어떤 과정이었고 그랬는데 50이 딱 되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. 사는 게 너무 재밌고 활기가 넘치고 뭘 해도 될 것 같고 너무 재밌어. 그건 형님이 안정권에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야. 아.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만 나는 통장 잔고가 많아서 저 사람은 뭐 그렇겠거니 나 진짜 잔고 없어. 그리고 형편없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나이에서 50주를 넘어간 어떤 이 나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이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선책으로 찾아서 나의 삶을 만들어 가야지라는 자세? 이런 것들이 확 뭔가 이제 트였다고 하나? 물론 배우 하는 건 좋은데 배우로만 쭉 가면 좋지 우리는 이 직업은 그런 건 아니잖아. 어느 정도 쓰임이 했을 때 심지어는 용도 폐기가 될 수도 있다.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거 아니어도 내 삶을 어떻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기의 다른 영역들을 나는 생각을 해 두고 있었나 봐. 아니었던 걸 너무 붙잡고 살아왔던 40대였다면 그걸 어느 순간 50대에 접어들면서 버렸던 것 같아. 난 나한테는 그런 의미에서의 50충기야.